그만하세요, 어머니. 알았어, 그만할게. 이건 다른 얘기인데, 우리 수영이 되게 사익감으론 부족한가요? 네? 아니, 청혼을 했으면 응답을 해야지. 왜 아무 말도 없어요? 우리 집이 그렇게 하찮고 우스워요? 어머니! 내가 뭐 못할 말 했냐? 뭐가 무서워서 할 말을 못해? 사람 앞에서 예의란 게 있잖아요. 예인 그쪽에서 먼저 없었어. 청혼한 지가 언젠데 왜 아직까지 묵묵부답이야? 그건 고의적으로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고. 영선이 어머니가 그러신 것도 아니잖아요. 장가도 가기 전에 처갓집 역성이냐? 처갓집 역성 들어? 순거 없냐? 안 갈 거요? 내 걱정 말고 일이나 하쇼. 내일은 내가 알아서 헐띵게. 아, 수엄마님이랑 같이 왔다면서. 으따, 수엄마님 뻑도 생각했었네. 이따 만나서 같이 가면 된단게. 아, 뭔 걱정이다요. 아니, 내가 밥을 사돌라는 것도 아니고, 응? 같이 가서 국밥 한 그릇 먹자는디. 얼굴 색가장 변해갖고 거절하고 잡서. 아, 내가 언제 얼굴 색가장 변해. 장난 안에 맹그려야 될 연장들이 많다 본께로. 학생이 인물이 잘났어. 돈이 많소 젊기려요. 나 아니면 어떤 여자가 박생이랑 밥 먹자고 하겠냐고. 그게 내 말은. 재지 마셔. 좋은 말로 할 때 못 이기는 척 일어나는 거에 신상이 좋을 것이구만. 여기서 공부하고 있던. 아이고, 길이 어긋나셨네. 거사님 조금 전에 가셨는데. 가다니요? 어디로요? 서울 가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. 서울. 형선의 심장이 뚝 떨어집니다. 왜 아무 말 없이 서울로 향해야 했는지 정대 심정이 아프게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.